아기 키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이 여자아이를 쫓아다니는 게임이에요. 친구 사이인 부모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남자아기는 여자아기를 좋아하게 되고 이때부터 남자아기는 여자아기를 끈질기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자아기가 도망가며 던지는 물건과 길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 여자아기의 사랑을 쟁취해보세요. 좋습니다. 한번 쟁취해볼까? 응애 응애 가. 뭐야? 엄청 예쁘다. 응애 저기 혹시 너만 괜찮다면 나랑 쪽쪽이 먹지 않을래? 응애? 그만 쫓아와. 그렇게 말하니까 더 귀여운 것 같은데 혹시 나 엄마가 너처럼 엉덩이로 쫓아오는 사람들은 다 조심하랬죠. 헐, 너 완전 귀엽다. 저리 가. 너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랑 키즈 카페 갈래? 쉬자. 너는 너무 코흘리고 너무 어려서 쉬자. 그러면은 같이 분유 먹지 않을래? 분유? 아, 뭔 분유야. 이유식 먹어야지. 저리 가. 쫓아오지 마. 야, 벌써 너를 6년 동안 쫓아다녔어. 6년 동안 싫다고. 6년 동안 쫓아다니면은 나랑 이제 뽀로로 볼 때 되지 않았어? 나랑 같이 뽀로로 볼래? 싫어. 집 가서 혼자서 유튜브 볼 거야. 헐, 그럼 나랑 같이 로블록스 할까? 아니 싫어. 너랑 놀기 싫다고. 다 싫대 얘는. 뭐가 좋은데? 그럼 뭐가 좋은데? 너 빼고 다 좋아. 야, 인형 던지지 마. 그거 인형 맞으면 아파. 이거 긴장하니까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쫓아오지 마. 벌써 11년 동안 쫓아다녔어. 이제 좀 받아줘. 쫓아오지 말라고. 저기 혹시 괜찮으면 나랑 만나볼래? 싫어. 너는 조금 별로야 목소리가. 쟤네랑 사귀면 되겠네. 어떻게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쫓아다니냐? 아니 너랑 그냥 같이 마크 한판 하자니까. 마크 마인크래프트. 아 싫어. 무슨 마크야. 아. 나 끝나고 친구들이랑 코모 가야 된다고. 아 내가 집에 있는 말랑이 다 줄게. 제발 나랑 한 번만 만나줘. 야 중학생이 무슨 말랑이야. 쫓아오지 마. 아니 그럼 뭐 줘. 내가 포켓몬 스티커 다 줄게. 야 무슨 포켓몬 스티커야. 내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말이 너무 심한가. 내가 로벅스 줄게. 로벅스. 야 이제 철 좀 들어라. 우리 고등학생이야 이제. 어 그래? 벌써 고등 18살 됐네. 근데 그래. 이 정도 쫓아다녔으면은 이제 받아줄 때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쫓아다녀서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그만 쫓아와. 나 내일 군대 가.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거는 내 알바가 오빠, 아니죠. 오빠 내가 꼭 기다릴게. 저런 여우 같은 키즈미 말고는 나랑 만나. 그래 저기 너 군대 기다려준다는 애들 많네. 쟤네랑 만나면 되잖아. 나 벌써 이제 군대도 다녀왔고 너한테 지금 고백하는 거야. 야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예쁠 시기니까 제발 방해하지 말아줄래? 내가 명품 사줄게. 내가 야, 너 때문에 연애 한 번을 못해봤어. 내가 비록 지금은 돈은 없지만 나중에 취직해가지고 내가 너 외제차 태워준다니까. 난 너처럼 능력 있는 남자 딱 줄색이야. 그만 쳐. 능력이 지금은 없지만 능력이 생길 거야. 나도 어떻게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니? 나 이제 그 대기업에 취직할 거라고. 그래 희망 사항이겠지. 화이팅. 아니, 아니 얘는 왜 계속 나 쫓아와. 아니 오빠 두려잖아. 저런 여자애 말고 나같이 예쁜 여자랑 만나요. 나는 한 살 때부터 쟤만 쫓아왔다고. 벌써 우리 나이가 서른 살이야. 이제 한번 만나줘. 서른 살 됐으면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야 너도 남자친구 한 번도 못 만나봤잖아. 나랑 한번 만나보자니까. 야 너만 안 쫓아오면 나 바로 결혼할 수 있어. 나처럼 예쁜 사람이 왜 결혼을 아직까지 못했겠니? 나 벌써 취직하고 나이 서른 살이 됐어. 면도나 제대로 하고 쫓아와. 진짜 쪽팔리다 쪽팔리다. 제발 좀 나 좀 만나주면 안 되겠니? 나랑 결혼해줘. 나 싫어 싫어. 너처럼 머리 푸시시하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하는 자기관리 안 되는 남자를 누가 만나겠니? 다이아몬드 반지 준비되어 있어. 나 돈은 많아. 돈은 이제 많다고. 얼굴은 준비가 안 됐잖아. 그만 쫓아와. 아직도 얼굴 보니? 35살인데 정신 좀 차려라. 내가 평생 살 건데 얼굴 잘생기면 기분 좋잖아. 우리 소꿉 친구잖아. 야, 친구 저 우정으로 한번 만나줄 수 있잖아. 뭐래 우정이랑 사랑은 다른 거야. 아! 어떻게 평... 그럼 아직도 싸구려 가방이나 들고 다녀. 내가 좋은 거 사준다니까. 싸구려 가방? 내 돈 내 산인데? 헐. 너 어떻게 내 능력을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네 능력은 인정하겠는데. 그럼 쫓아오지 마. 이제 우리 결혼할 때 됐잖니.
왜 내가 너랑 결혼을 해? 진짜 그냥 아무나 잡고 결혼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 그래 오빠, 나같이 돈 많고 예쁜 여자랑 만나. 저렇게 죽을 탱이 할머니랑 만나지 말고. 그래 쟤랑 만나. 그럼 되겠네. 벌써 41야! 아 이제 그만 좀 이제 결혼하자니까. 40살이야 정신 좀 차려. 내가 이번에 좋은 안마기가 나왔다던데 그거 하나 사줄게. 뭐래 가라 포피 던져. 아니 어떻게 강아지를 던질 수 있어? 우리 뽀삐는 최첨단이라서 날아가도 안 죽어. 아니 뽀삐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 일단은 하필 없고 내가 40년 동안 시달리 내가 더 불쌍해. 저 위에 있는 집들 보이지? 다 내 거야. 내가 땅 샀어. 내가 성공했잖아. 로또 당첨됐다고. 이제 좀 결혼 좀 받아줘. 아휴 언제 저리 들랑가 모르겠네 진짜로다가. 비트코인 알지? 비트코인 나 대박 났어. 다 사줄 수 있어. 그 강남에 위치한 내가 그 아파트 내가 열채 줄게. 열채 나랑 결혼해달라니까. 제발 부탁이야. 노후만이라도 편하게 보내게 해줘. 제발 그만 쫓아올 수 없겠니? 아니 내가 강남에 집도 사준다니까 왜 내가 싫대. 이 정도면 범죄야 범죄. 20년이야. 아니 돈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아 그만 쫓아와 제발. 아니 저기 안경 할머니는 아직도 쫓아오네. 내가 그렇게 좋나. 할아버지 나랑 만나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아유 그래. 어 언제 정신 차리려고. 벌써 50년이 지났어. 이제 양갱 사줄 테니까 나랑 이제 나한테 시집 오라고. 아유 무슨 이 나이에 시집이야 쪽팔리게. 지금 요즘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 나이엔 사랑이 없다고. 아이 나이에 사랑은 없지만 내 사랑엔 당신이 없어. 영살 때부터 55년을 쫓아다녔어. 이제 좀 받아줘라. 나는 늙어서 배 나오는 남자가 제일 싫어. 나는 이제 청춘을 다 잃었어 너 때문에. 누가 쫓아오라 했어.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영감탱이야. 쫓아오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그런 날만 거 말고 관리사랑 나랑 만나는 건 어때요? 그만 쫓아오고 저 할망구들이랑 노인정 가서 바둑이나 두시오. 아니 바둑도 당신이 해둘 거야 제발. 아우 내가 아니, 여러분 내가 저기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어. 거기서 나랑 좋게 여생을 마무리하자고요. 아이고 이제 네. 아이고 고무신을 던지네. 또 내가 좋은 보청기 사줄게. 이제 귀도 안 들리잖아. 에이 뭐라고? 뭐라는지 안 들려. 보청기랑 귀 먹은 할머니랑 놀지 말고 나랑 놀아요 나랑. 내가 어디 뭐라고? 요즘에 고기도 씻기 힘들다며 내가 틀니도 준비해서 커플 틀니 하자. 커플 틀니? 너희 뭐라고 나보고 틀딱이라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내가 어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홍삼 사줄게 홍삼. 뭐라고? 홍삼 캔디 압수한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압수한다는 게 아니고 너를 압수하고 싶어. 나를 결혼해달라고. 뭐라고? 늙었으면 얼른 죽으라고? 제발 벌써 이제 68년을 쫓아다녔어 할멈. 이 할망구야 집에도 집에도 이렇게 걸리면 안 되지. 내가 69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어떡해. 이 썩을 놈의 하라방구. 이러다가 무덤에서도 안 나겠어. 무덤에서 결혼하겠어. 저승까지 따라오려고 하네.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아이고. 결혼 못 하면 저승까지 쫓아가서. 에이 세상엔 저런 썩을 하라방구 안 잡아가고 뭘 하나. 아유 저승까지 쫓아가서 꼭 결혼하고 할 거야. 아유 늙어서까지 예쁜 애 잘못이지. 아유 아이고 저 할머니 나이 또 날 쫓아다니네. 아이고 불쌍한 할멈. 만나주지 그래 응? 나는 상상이 없는데. 야이 할망구야 이쯤 되면 만나줘. 그래 저 할망구랑 남은 여생 흰머리 뽑아주면서 살아보게. 아니 나도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난 70년 동안 당신만 쫓아다녔어. 이제 제발 나는 이제. 80년 가까이 쫓아오지 말라고 말했어. 이제 목소리도 안 나와. 이제 곧 갈 것 같은데 갔어 할멈. 잘 됐구려. 이제 뭔가 하느님이 날 부르는 것 같소. 가긴 어딜 가 영감아. 뽀뽀는 나고 가. 내 여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아유 저 할아버지도 이제 80살이야. 이제 내 사랑 좀 받아줘. 아유 80살이 돼서도 팔팔하네 저 할아버지는. 너도 팔팔하네. 할멈 드디어 나의 사랑을 받아주는 거야. 팔이 받아주는 거야.
받아줘. 내가 양액 많이 사줄게. 사랑해. 힘들어. 정말 끈질긴 할 몸이었어. 어쨌든 이렇게 아기 때부터 소꿉친구 때부터 80살! 와 80살 때 결혼을 했네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동안 행복했겠죠? 내가 볼 땐 행복해진 않았을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일편단심이란 게임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